땅끝 섬마을에서도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품에서도 젊음이 가득한 캠퍼스에서도 활력이 넘치는 한국금융의 허브에서도 함께 웃어요.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말하는 돼지 저금통. 심부름하고 받은 용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인형 사야지. 학생, 뭐 사러 왔어? 저 곰돌이 인형 사러 왔어요. 얼마예요? 곰돌이 인형은 6,000원이란다. 난 3,500원밖에 없는데 돈이 부족하네. 어떡하지? 돈이 부족하면 돈을 모아야겠네. 누구지? 누가 말하는 거야? 나야 나. 돈을 모으고 싶으면 날 이용해봐. 돼지저금통이 말을 하네? 아주머니, 저 돼지저금통 살게요. 돼지저금통은 2,000원이란다. 돼지가 말을 하네? 아까 돈을 모으고 싶으면 널 이용하랬지? 어떻게 해야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야? 난 돼지가 아니라 저금통이야. 여튼 돈을 모으고 싶으면 나한테 돈을 넣으면 되지? 너한테 돈을 넣으면 사고 싶은 걸 못 사잖아. 필요할 때 나한테서 꺼내가면 되지? 앞으로 용돈 받을 때마다 나한테 넣어놓으면 돈이 점점 모일 거야. 나중에 곰돌이 인형을 살 돈까지 모이면 그때 가서 사는 거지. 오, 그거 좋은 방법이다. 난 항상 돈이 생기면 바로바로 썼거든. 네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쓰는 걸 소비라고 해. 그리고 미래의 소비를 위해 현재 돈을 쓰지 않고 모아두는 걸 저축이라고 하지. 너도 곰돌이 인형을 사기 위해선 돈을 쓰지 않고 아껴서 저축을 해야 해. 그렇구나.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500원도 너한테 넣어야겠다. 근데 너 안에 얼마가 있는지 어떻게 알지? 나중에 까먹으면 어떡해. 그러면 용돈 기입장을 써보는 건 어떨까? 용돈 기입장? 용돈 기입장을 쓰면 언제, 어디서, 얼만큼 돈을 썼는지 알 수 있어. 나한테 저축한 돈을 용돈 기입장에 쓰면 내 안에 얼마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용돈 기입장은 어떻게 써? 용돈 기입장엔 날짜, 내용, 들어온 돈, 나간 돈, 남은 돈을 쓰면 돼. 용돈을 언제 받았어? 어제 받았으니까 8월 10일. 그럼 날짜에 8월 10일을 적고 내용은 심부름하고 받은 거니까 심부름 용돈. 얼마 받았다고 했지? 3,500원 받았어. 그럼 들어온 돈에 3,500원을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오늘 8월 11일에 나를 문구점에서 샀지? 그럼 날짜를 적고 내용엔 돼지 저금통 구매. 너를 2,000원 주고 샀으니까 나간 돈에 2,000원 적으면 되겠다. 그렇지. 나간 돈에 2,000원을 적으면 남은 돈은 1,500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엔 네가 적어볼까? 오늘 너한테 저축을 했으니까 날짜 적고 내용은 돼지 저금통 저축. 500원 저축했으니까 나간 돈 500원. 남은 돈은 그럼 1,000원이네. 내가 지금 딱 가지고 있는 돈도 1,000원이야. 맞아. 마지막엔 네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남은 돈이 똑같은지 계산하면 되는 거야. 용돈 기입장 쓰는 거 생각보다 쉽지? 응. 그리고 내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맞아. 용돈 기입장을 쓰면 계획적인 소비를 했는지 쓸데없는 소비를 하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반성할 수 있어. 앞으로 용돈을 받거나 소비를 하게 되면 꼭 용돈 기입장을 쓰자. 히히, 돼지 저금통으로 돈 많이 모아서 부자 돼야지.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엄마 아빠는 왜 돼지 저금통을 안 쓰는 걸까? 엄마 아빠는 돼지 저금통이랑 비슷한 적금을 활용하고 계신 거야. 적금은 또 뭐야? 적금은 은행에 돈을 넣고 나중에 이자와 함께 넣은 돈을 돌려받는 거야. 돈을 넣고 나중에 한꺼번에 돈을 꺼내 쓰는 돼지 저금통이랑 비슷하지. 여기서 다른 점은 이자를 준다는 건데 이자란 남의 돈을 빌려 쓴 대가를 말해. 너무 어려워. 쉽게 말해서 적금 통장에 돈을 넣는다는 건 네 돈을 은행에 빌려줬다는 거야. 그럼 은행 입장에선 네 돈을 빌렸으니 그 대가로 이자를 주는 거고. 이해됐어? 그럼 이자는 돈으로 받는 거야? 그렇지. 적금 통장에 돈을 많이 넣을수록 오래 넣을수록 더 많은 이자를 줘. 신기하지? 우와, 그럼 나도 적금 통장 만들래.
거기에 돈을 넣으면 돼지저금통에 넣는 것보다 돈이 더 생기는 거네? 맞아. 적금은 엄마랑 같이 은행 가서 만들면 돼. 어, 저기 엄마 오신다. 딸, 엄마랑 같이 시장 가서 맛있는 거 사올까? 엄마, 나 은행 가서 적금 통장 만들래요. 어머, 적금을 만든다니. 멋있는걸? 엄마랑 같이 시장 가는 길에 만들고 오자. 네. 우리 딸 통장 만들어서 뭐 하고 싶어? 내가 가지고 싶은 인형도 사고 엄마 아빠한테 선물도 많이 사드릴 거예요. 필요한 서류도 다 챙겼으니까 여기 우체국 예금에서 통장 만들까? 네. 어떻게 오셨나요? 적금 만들러 왔어요. 고객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살이에요. 9살이시면 어린이 전용 적금 상품인 우체국 아이러브 적금을 추천드릴게요. 캐릭터 통장도 드리고 통장 이름도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답니다. 캐릭터 통장 너무 좋아요. 그걸로 만들래요. 서류는 실명 확인 증표, 거래 도장, 가족관계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 증명서, 그리고 법정 대리인의 계좌 개설 동의서가 필요한데 혹시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와, 나도 통장 만들었다. 오늘부터 꾸준히 모아서 부자 돼야지. 자, 여러분, 오늘은 퀴즈를 통해 금융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질문을 보고 답을 하는 학생은 손을 들고 발표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미래의 소비를 위해 현재 돈을 쓰지 않고 모아두는 걸 뭐라고 할까요? 저요! 정답은 저축입니다! 맞아요. 현재 돈을 모아두는 저축은 아주 좋은 습관이랍니다. 미래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 저축해둔 돈을 쓸 수 있답니다. 다음 문제, 철수의 용돈기 입장을 가져와 봤는데요. 현재 철수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저요! 정답은 5,000원입니다. 정답! 용돈과 심부름하고 받은 돈은 들어온 돈에, 떡볶이와 사탕은 나간 돈에 적으면 되겠죠? 아, 나도 알고 있었는데 아쉽다. 아직 한 문제 남아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그럼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 쓴 대가를 뜻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저요! 이자입니다! 정답이에요. 이자는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쓴 대가로 주고받는 돈이죠. 이걸 맞추다니 대단한걸요? 우와, 너 진짜 잘 맞춘다. 어떻게 알았어? 이게 다 돼지저금통 덕분이지.